안녕하세요. 락산 도비결입니다. 오늘은 이제 병술일입니다. 병술일. 예, 예. 병술일은 갑신순계도라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갑신, 을류, 병술. 세 번째 날이에요. 근데 이제 항상 이 기둥마다 특징이 있어요. 특징. 예. 예, 병술을 보면 병하고 지지의 신정무예요. 신정무. 예. 그럼 이제 신정무인데 그 술중신금이 최의 글자예요. 최의 글자. 최의 글자다. 그 이제 다른 천간에 신금 뭐 사실은 사주가 돌기 때문에 병화가 있으면 이제 병신합으로 명화랍이라는 게 생겨요. 명화랍, 명화랍 드러났다는 건데 이게 이제 뭐 예절이 드러났다는 의미도 되고 또 이제 뭐 어떤 좋은 물건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머리에 있다 그러면 이제 머리에 이제 뭔가 모자를 썼는데 모자가 명품이거나 좋은 거거나 이런 의미도 되고요. 그래서 뭐 미용실 가서 머리를 했는데 머리가 이제 되게 잘 됐다. 뭐 이런 의미도 되고. 아니면 이제 뭐 월주에 이제 의상이 있는데, 예. 뭐 그런 것들이 이제 괜찮다 이거예요. 또 이제 강아지가 추우니까 겨울 옷을 입혔는데, 예, 엄청 이쁜 옷을 잘 어울린 옷을 입혔다. 이런 게 이제 명한합이에요. 최의 글자는 어떤 물건, 대인관계가 드러난다는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병화에서 술중 정화가 있어요. 이 정화는 이제 사막근이에요. 사막근. 사막근. 천간은 기이기 때문에 병화 기운이 세면 병화는 이제 공적인 가치고 정화는 사적인 가치예요. 이제 병화가 계속 반복하다 보면 정화로 가는 거예요. 이 정화는 이제 뭐 그 기술력이잖아요. 반복 속에서 얻어지는 기술력. 항상 정경하고 짝이 되죠. 예. 예, 어쨌든 에너지가 전달된다는 거. 에너지가 전달된다는 건 내가 뭔가 계속 반복하다 보면 예, 숙달이 된다는 걸 얘기해요. 전문성을 갖는다는 의미도 돼요. 근데 이제 여기 항상 돌기 때문에 병술은 신진이 돼요. 천간에 이제 병화는 신금이 되고 지진은 진이기 때문에 을계무가 돼요. 그리고 딱 보면 진중을이 최의 글자예요. 을신최해충이 있다는 거예요. 을신최해충, 을신최해충. 항상 을신최해충은 경신, 을병이기 때문에 을의 문제다. 술토나 진토는 공적인 공간이잖아요. 상대평가의 공간. 그럼 이제 뭐 어떤 대결을 했어. 결과가 좋지 않았어. 그럼 이제 을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을이 뭐예요? 실력 부족, 경험 부족. 그래서 을, 신진일 때 을신체해충은 개수가 이제 소통을 한다는데 개수가 사막근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개수가 을을 키우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얘기할 때는 실력 좀 더 키워갖고 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실력을 더 키워오세요. 경험을 더 쌓으세요. 이런 의미입니다. 항상 각 기둥마다 특징을 갖고 있다. 오늘 이제 개묘년에 개해의 병술이다. 항상 이달은 개수가 많아요. 무토가 많은 거예요. 그럼 매니아가 많다. 지식이 많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달은 정화나 임수에 있는 궁들이 계속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면 돼요. 천간에서. 네. 뭐 임수가 있으면 임수에서 개수로 전달을 하느냐. 네. 정계 단기적 목적에서 정계충을 하느냐. 이런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럼 일간 병술은 해월의 병술은 과연 근이 없을까? 천간에 이 글자가 근이 돼야 그 역할을 한다. 이렇게 봤을 때 이제 병술이 이제 개해가 아니라 무사가 돼요. 무사가. 이렇게 돼야 일간 병화가 사중 병화의 최의 글자 역할을 한다. 최의 글자는 당년 글자라고 그랬잖아요. 예절과 규범, 밝은 거, 따뜻한 거. 따뜻하게 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보면, 이제 연주랑 만나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시간에. 그럼 신금, 이제 병화가는, 개묘일 때 근이 절대 안 돼요. 근데 무유가 되면 지지의 유가 있잖아요. 그럼 병술이 아니라 신진이 되는 거예요, 신진. 그럼 신금이 유 중에 방학근이 되는 거예요, 방학근. 최근이 되죠. 그리고 이제 연간에 있는 무토가 진 중에 이제 그 쓰임의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상대평가의 그 공간. 요때 이제 신금이 무토를 보면 정인이죠.
조건에 맞게 뭔가 어떤 공적인 검증된 기술을 내놓으라는 의미도 되는 거예요. 연주에서 머리로. 그러니까 이렇게 근이 돼야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조건에 맞게. 일간 신금은 유중 체근이 된다. 이건 이제 뭐 당령이랑은 상관없죠. 머리에 체근이 돼 있다. 그럼 머리에 저 사람은 이제 어쨌든 실제 일어난 사실을 갖고 검증된 사실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그리고 이제 어떤 과정이 있는 거고요. 항상 이제 병화가 오면 병화가 오는 날은 기가 정화로 가요. 그럼 정화가 있는 분들은 정화나 임수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신금은 임수로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병화가 신금이 오는 날은 정화나 임수가 있는 쪽으로는 기를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 임수는 이제 개수나 무토로 기가 빠져나가는 거죠. 항상 기가 간다는 것은 병화가 이제 정화로 신금이 임수로 기를 뺏기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병화는 을로부터 을병으로 받고 경신으로 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소통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냥 병화가 정화로 기만 주면 설계되면 에너지를 받지 않으면 돌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전기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병화나 신금이 오는 날은 항상 을이나 경을 살펴야 된다. 신금이라는 완성품을 만드는데 재료가 다 있나? 경금이 원자재라고 했죠. 재료가 다 있나? 잘 살펴야죠. 안 그러면 이제 슈퍼 갔다 뛰어 갔다 와야죠.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 예. 오늘 같은 경우 이제 항상 을이나 경이 오는 시간을 살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침 새벽 시간에 뭐 경인시가 있긴 해요. 근데 이제 항상 이게 계사시가 지나면 임진 계사시잖아요. 그러고 지나면 그 전에는 갑신계도였는데 갑오시가 되면서 갑오계도로 바뀌어요. 여기 이제 계도를 보면 이게 이제 갑오신인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항상 여기는 이제 열흘간 계속 그저께부터 열흘간 계속 이제 갑인계도 갑신계도 부닥치죠. 그리고 지금 이제 갑오시부터는 연주하고 시주가 자뻑으로 갑자계도를 만들어요. 근데 이 갑자계도가 갑신계도를 도와요. 원래 이제 자뻑으로 돕지 않을 때는 갑오계도가 갑인계도하고는 돕는 계도 형태였단 말이에요. 근데 갑오가 반대 궤도를 만들면서 갑신 궤도를 도와요. 그럼 뭐 이렇게도 하고 이랬다 저랬다 한다는 거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렇게 을이 오는 시간은 이제 오늘은 하루 종일 을이나 경이 오는 시간이 문제인데 이렇게 을이 오는 시간은 을병이니까 이제 그 앞에 있는 갑이나 기토를 잘 살펴야 돼요. 근데 여기 이제 연주하고 여기서 개개가 갑을 만들고 무토무토가 기토를 만들죠. 그 무토무토가 기토를 만들 때 이제 미중의 바른 환경이 되는 거예요. 만들기 전에 그냥 무토일 때는 술중의 바른 환경이 되는 거고 미술파가 되는 거죠. 너에 맞게 나에 맞게. 본질도 알고 쓰임도 알아야 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지금 시간은 이제 갑오시예요. 갑오시. 그리고 이제 아셔야 될 건 병술에서 갑오 을미는 공망이다. 그럼 일주잖아요. 일주는 모든 것을 관여하죠. 모든 것에 관여를 해요.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대인관계부터. 궤도는 방금 말씀드렸어요. 그럼 이렇게 갑오가 오는 시간은 이제 개수가 문제인데 재미난 것은 병화가 올 때 을이나 경이 문제라고 했는데 이렇게 갑하고 얘하고 얘가 갑을 만들어요. 그럼 시주하고 해서 을을 만들죠. 을을 만든다는 건 또 경을 만들 수 있다는 의미가 돼요. 물론 을을 만들어졌을 때 지지에 어떻게 근이 되느냐를 봐야 돼요. 경을 만들었을 때 지지에 어떻게 근이 되느냐. 그럼 이 전체가 만들어진 을이나 경을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병화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시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싹 다 까주는 건데 원리가 이렇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시간에 이제 유튜브를 보면 천간에는 갑도 있고 개도 있고 무게합으로 돌고 갑기로 돌고 을이나 경을 만들었으니까 을경도 있어요. 그 병신으로 도는 거예요. 그럼 없는 기는 정화나 임수다. 정화나 임수의 기를 써야 된다. 뭐 임수는 실제 일어난 일을 보여주는 게 임수예요. 정화는 이제 독립성을 취하면서 기술적인 걸 보여주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유튜브를 제가 잠시 봤죠. 이렇게 하고 이제 아까 공망이고 충은 아니니까 해는 없어요. 갑오가 공망이다. 어디서? 일주에서. 유튜브를 봤더니 뭐가 하느냐. 그 애니 엑스포 코스프레라는 게 방송되고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이 시간에는 을이나 경으로 야가요. 을이나 경은 뭐 동물, 식물이고 이제 갑옷이 자체가 일주에서 공망이라는 거는 뭐 어쨌든 공망이라는 건 해외, 가상, 게임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애니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자분들이 이제 옷을 입고 있는데 여기 거 뭐 이제 캐릭터 의상이겠죠. 뭐 이게 이제 그림으로 볼 때는 보기 좋고 그런데 외국 여성들이 약간 글래머스하게 좀 야해요 사실은. 뭐 정이마비 음란제압이라 그런지 뭐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조금 이제 야하더라고요. 뭐 약간 그래요. 을이나 경은 이제 볼륨이잖아요. 을은 곡선이고 여자를 뜻하기도 하고 이제 동식물을 뜻하기도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쨌든 이게 뭐 어떤 분은 이제 이쁘게 입으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약간 이제 대체적으로는 조금 야시시하다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어쨌든 이게 이제 그런데 참석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개수가 매니아잖아요. 연주 월주 개수가 있으니까 매니아 팬 이런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코스프레 매니아층들 이제 뭐 어떤 뭐 캐릭터의 매니아층들은 이제 그거랑 똑같이 의상을 차려 입고 옷을 입고 하잖아요. 이때 이제 의상 같은 것들도 이제 을이 되는 거예요. 을. 그 다음에 이제 봤더니 뭐 잉크 팩토리라고 그래서 일단 이렇게 보여지는 것도 남녀가 이제 섞여 있어요. 일단 갑이 있는 것은 갑이고 기토일 때는 이제 표면이란 말이에요. 근데 대체적으로 이분들은 온통 몸에 뭐 문신들이 있는 분들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분이 잉크로 그림을 등에다 이제 그려주고 있고 약간 다 벗은 모습인데 뭐. 그런 건 별로 개의치 않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지금이 이제 옷이라는 거는 항상 충미가 보강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충미. 그럼 이제 충미라는 건 표면의 결과물을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연간에 묘가 있으면 인신으로 보강을 해요, 인신. 묘는 이제 과정만 있는 거니까 뭔가 제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분은 실제 잉크로, 그 이분의 등판에다가 이제 그림을 그려주는 걸 보여줘요. 그림을 그려줘. 이때 임수는 이제 뭐 그 잉크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임수에서 개수로. 맨 처음에 뭐 임수일 땐 불확실한 정보인데 그 그림을 그리다 보면 개수가 되면 이제 아 용을 그렸네, 개를 그렸네, 뭐 늑대를 그렸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꽃을 그리기도 하고 그때 이제 병화는 꽃이며거나 신금일 때는 완성품이 되는 거죠. 그림이 다 완성되면 그게 이제 표면에 그리는 완성품이라는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이 공망이기 때문에 이런 가상 게임 이런 쪽으로 이제 나오는 거죠. 해외 거예요. 이건 요거 잉크 팩토리는 뭐 일본에서 하는 걸 보여주는 것 같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이제 이 사진을 잘 안 넣는 이유가 뭐 저작권 때문에 뭐라고 할까봐 그리고 이제 나온 게 한문철 이 선생님의 이제 TV인데 뭐 글쎄 이거는 뭐 괜찮을 것 같고 이렇게 지금 단순히 화면에 보여지는 것은 이제 자전거가 넘어져 있고 차가 지나갔어요. 지금 이제 재미난 것은 이제 연주하고 시주가 자뻑으로 반대 궤도를 만든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여자분인데 이 자전거를 타고 이동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횡단보도가 아니죠. 이제 거의 도로를 건너가는데 저쪽에서 이제 차가 한 3, 40km 정도로 오는데 차가 지나가기 전에 이게 이제 페달을 굴는데
자기가 스스로 페달에서 발이 빠지면서 옆으로 넘어져요. 재미난 것은 이 여자는 저 차가 빨리 달려와서 넘어졌고 신호를 위반했다고 했는데, 이제 이 차가 블랙박스 차량이란 말이에요. 블랙박스가 이제 CCTV, VR 뭐 이런 게 다 되는 거예요. 실제 일어난 사실들을 찍고 있으니까. 이 차를 보면 30km에서 40km 달렸어요. 그리고 지나가면서 신호등이 있는데 뭐 빨간불인지 파란불인지는 글쎄요, 저도 자세히 안 봤는데 파란불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빨간불이어도 이분이 뭐 어느 정도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 동영상을 보면 자기가 스스로 발이 빠진, 이게 페달을 굴르다가 자뻑으로 이제 빠진 거예요. 자기가 이제 아까 머리하고 시주가 자뻑으로 반대 궤도를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자신이 스스로 이렇게 하다가 페달이 발이 이제 미끄러지면서 옆으로 넘어졌거든요. 이게 이제 뭐 위험한 순간은 거리가 사실은 뭐 보니까 한 4, 5m 이상 떨어져 있어서 위험한 순간은 아니었던 것 같고, 뭐 그래갖고 이제 블박 차량이 신호를 위반했고 위협해서 이제 뭐 다쳤다 이래갖고 이제 재판까지 갔는데 결국에는 무죄 판정이 난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이렇게 돕고 이렇게 돼갖고 이제 뭐 항상 갑이 오면 개수가 문제니까 너에 맞게 너에 맞게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없는 길을 쓴다는 게 임수를 쓰는 거니까 그 이제 블랙박스 차량과 이런 이제 CCTV 차량들의 상황들을 다 종합해 보는 거예요. 그래갖고 실제 상황들이 어떻게 일어났나, 신임 검증된 기술이 이제 실제로 이렇게 이제 일어난 사실들을 토대로 죄가 있냐 없냐 이거를 묻는 거죠. 근데 결국엔 무죄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제 사주가 진행되는지 알겠죠? 충은 아니니까 해는 없는데 어쨌거나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이제 뭐 이게 이제 여기서 가끔 투표도 하기는 하는데 뭐 오래전 일이에요. 오래전 일이라도 지금 이 시간에 다시 본다는 건 지금 이 시간에 다시 이걸 보여줘요. 제가 이 시간에 제가 먼저 사주를 올렸잖아요. 병술은 신진, 을신, 체해충이 있다는 거죠. 갑갑이 을을 만드는데, 갑갑이 개수가 갑을 만들고 갑갑이 을을 만드는데 이제 을신 자체적으로 충이 있는 거예요. 그럼 월주는 인성궁이고 일주는 이제 내가 하는 일인데 내가 마음먹은 대로 내 동작이 되지 않은 거고, 내가 연주하고 시주가 자뻑으로 반대 궤도를 만들었다는 거. 이제 뭐 연주하고 시주가 이제 자뻑으로 어쨌든 자기가 넘어져서 뭐 자전거 타다가 자기가 스스로 넘어져 보면 뭐 다쳐봐야 얼마나 다치겠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어떤 금전적인, 오늘 병화가 신금일 때 이제 돈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런 금전적인 어떤 그런 거를 원했겠죠. 을이 많아지면 병화로 가니까. 근데 이제 뭐 그게 정당해야지 받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충이 아니면 해가 없는데 충을 맞으면 실제로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조심해서 다녀야 되지. 운전도 조심해야 되고 자전거 타시는 분들도 조심해야 돼. 이제 운전이 미숙한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자기가 스스로 이제 넘어지고 받고 브레이크 멈추지 못해서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이제 운전도 마찬가지예요. 크게 사고가 나지 않았는데 뭐 거의 그냥 뭐 아무 이상이 없는데 괜찮다고 가놓고 병원에 들이눕죠. 그러신 분들도 있어요. 물론 이제 그게 이제 엄밀히 조사해서 하면 걸릴 수도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항상 남의 것을 거저 먹으려고 하면 위험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게 사주는 신기해요. 알면 신기하고 모르면 그러니까 모든 것은 내가 뿌린 결과라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항상 조심해서 살아야 돼요. 세상이라는 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